먼저 수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수텐은 성분명은 순이티닙이고요. 용량은 50, 25, 12.5짜리 세 가지 용량을 가진 캡슐 제형의 약물입니다. 음식물과 관계없이 복용하실 수 있고요. 기본 용법은 50mg을 1일 1회 4주 복용 2주 휴약하는 방법이지만 이제 1회 용량을 줄여서 37.5mg을 1일 1회 휴약기 없이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좀더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어서 이 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텐은 사실 글리백보다 이제 드시기 쉬운 약은 아닌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작용은 관리가 가능하고요. 부작용의 정도 및 시기에 따라서 수텐의 1일 용량을 감량하거나 중간중간 휴약기를 둠으로써 그 약을 조금 더 수월하게 복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부작용이나 불편함을 견디실 수 있는 그 정도를 향상시키면 결국엔 스텐을 연구 중단하는 것보다 치료 효과면에서 좋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약을 바로 중단하지 마시고요.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텐의 부작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수텐은 일단 메스꺼움 구토가 심한 약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욕부진 설사 구내염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이 발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골수 독성이 있어서 감염이나 빈혈, 출혈 등이 생기실 수가 있고 특히 코피나 위장관계 출혈 같은 부작용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수텐은 특이적으로 피부 부작용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부작용들이 생기실 수가 있고, 이거는 뒷부분에서 관리 방법과 함께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부작용으로는 고혈압, 피로, 갑상선 저하증, 간 부작용, 심혈관계 이상, 상처 치유 지연 등의 부작용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부작용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먼저 구내염이 발생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수텐뿐만 아니라 모든 항암제는 드시는 기간 동안에 항암제 때문에 구강 점막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입안이 마르고 건조해지고 혀에 하얀 반점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심해지면 입이나 목이 따갑거나 통증이 발생하여 음식을 삼킬 때도 불편하실 수 있고, 괴약이나 미각 상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때문에 식사 후와 취침 전에는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를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글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받으실 수 있는데요. 가글은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상품화된 가글은 알코올 때문에 입이 더 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시고요. 사용하실 수 있는 가글은 생리식염수나 아니면 소금물을 만들어서 가글하실 수 있는데, 가글하실 때도 이제 잠깐 하고 뱉으시는 것이 아니라 30초 이상 입안과 목에 잘 닿도록 헹궈내시는 것이 더 도움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입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발생하신다면 진동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가글용액도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사서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텐의 특이적인 부작용으로 피부 및 머리카락 변화가 생기실 수 있는데, 이것은 수텐의 주 성분 색이 노란색이라서 발생하는 거고요. 수텐 복용 중 피부색이 옅은 노란색으로 변하거나 머리카락, 눈썹이 탈색되어 회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치료가 끝나면 대부분 회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작용으로 손발 피부 반응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이제 증상으로는 손이나 발에 핀으로 찌는 듯한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고 피부가 부어오르고 두꺼워지고 각질이 많이 생기고 물집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찰이나 압력이 가해지는 발의 앞꿈치, 뒤꿈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손가락에서도 이런 접히는 부분에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치료 시작 2에서 4주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약을 드시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약간의 불편감은 느끼실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보통 1단계에서는 통증이 없이 빨개지고 부종이 생기고 각질이 많이 생기는 식으로 이제 손발 피부가 변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보습제나 각질용의 크림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시면 통증이 동반되면서 피부가 벗겨지고 출혈이 생기시고 부종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이때는 일상 활동이 일부 제한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서 발라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더 진행이 된다면 일상생활이 제한이 되고 통증이 동반된 중증 피부 변화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 2단계와 3단계로 가기 전에 적절하게 용량을 조절하시거나 관리를 받으셔서 이제 약을 계속 지속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2단계에서는 의료진과의 상의가 꼭 필요합니다. 때문에 손발 이런 관, 그 손발이 많이 아프시거나 일상생활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일단 생기기 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능하다면 치료 전에 굳은살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을 드시면 각질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 전부터 있으신 그 부분에서는 더 많이 생기실 수가 있어서요. 치료 전에 제거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도움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보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에 알코올 성분이 없는 보습크림을 충분히 바르셔야 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특히 앞꿈치, 뒤꿈치나 손가락 사이사이나 손 그 접히는 부분 이런 데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습크림을 바를 때는 그 부분도 꼼꼼히 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습크림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자기 전에 면으로 된 장갑이나 양말을 착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각질이 많이 생기는 부위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보시면 칼로 벗겨서 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항암제를 드시는 동안 그렇게 하시면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칼로 벗겨내거나 하시지 마시고 요소가 함유된 크림이 각질을 용해시켜주는 크림인데요. 요거를 약국에서 구입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이나 발바닥에 마찰이나 압력을 주는 것이 제일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 장갑이나 두꺼운 양말, 패드가 있는 편한 신발을 신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소 생활에서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는 활동, 예를 들면 손빨래를 한다거나 빨래를 비틀어 짠다거나 하는 활동을 하시면 손발에 압력이 많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좀 피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설거지나 청소를 할 때 고무장갑을 바로 끼시는 것보다는 면장갑을 추가로 착용하셔서 손을 보호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열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에 뜨거운 물에 노출되는 탕목욕이나 족욕 등은 피해 주셔야 되고요. 증상이 생기면 손바닥, 발바닥이 많이 화끈거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냉찜질을 하시는 것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약을 계속 복용하시다 보면은 증상이 심해지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용량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손발 피부 반응은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대부분 회복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로 진행할 때는 꼭 의료진과 상의 부탁드립니다. 수텐을 복용하시는 동안 혈압도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고혈압을 초기에 확인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동안 혈압을 규칙적으로 측정하셔야 되고 특히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이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혈압 측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고혈압이 발생하시면 이제 의료진과 상의하여 혈압약을 추가로 복용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드시는 혈압약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먹는 혈압약을 조절받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수텐을 복용하시는 동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된다면 다른 원인이 없이 심하게 피로하실 수 있고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텐에 의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증상을 말씀해 주시면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통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간 부작용이나 심장 부작용, 출혈, 턱뼈 괴사, 상처 치유 지연 등이 있을 수 있어서요. 특히 치과 치료를 받으시든 특히 발치 같은 걸 하실 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서 약의 복용을 좀 중단하시거나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일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스티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바가의 성분명은 레고라페닙이고요. 40mg의 정제입니다. 기본 복용 방법은 160mg을 1일 1회 3주 복용 1주 휴약하는 방법이고요. 약은 가벼운 식사 후 복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스티바가는 한 통에 28정이 들어있는데 개봉하고 나서는 안정성이 짧아지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실 땐 유효기간을 좀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부작용을 말씀드리면 스티바가도 메스꺼움 구토가 심한 약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욕부진, 설사, 구내염 등의 위장관계 부작용 스텐과 비슷하고요. 이것도 또한 골수 독성 있으실 수 있어서 감염, 빈혈, 출혈 등의 증상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스티브 아가도 손발이 많이 아프실 수 있는 약 중에 하나여가지고요. 손발 피부 반응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작용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요 스티브 아가란 약물은 이제 스테인처럼 탈색보다는 탈모가 좀 있으실 수 있어서 머리가 좀 빠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스티브 아가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첫 주기에서도 많이 보고가 되어 있는 부작용이어서요. 약을 시작하시면 최소한 6주 정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혈압 측정하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로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실 수 있는 부작용이고 특히 이제 치료 초반에 간 부작용 때문에 그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또한 상처 치유 지연되는 작용이 있어서 스텐처럼 치과 치료가 예정돼 있을 때는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각각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이제 스텐에서 손발 피부 반응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그 스티브 아가도 손발 피부 반응이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이고 제일 많이 힘들어하시고 전화도 많이 주시는 부작용이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는데요. 스티브 아가에서 가장 흔한 이상 반응 중 하나가 손발 피부 반응이고요. 보통 치료 시작 2주에서 4주 이내에 발생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을 위한 관리가 중요한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2단계부터는 의료진과 상의해 주시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피로가 있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집중이 안 되고 의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감정까지도 좀 영향을 받아서 우울하고 좌절된 느낌까지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필요하게 되면 회복이 지연되고 그다음에 그 치료를 하는 그 극복 의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항암제를 복용하시면 당연히 드시기 전보다 많이 피로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항암제를 드시니까 운동을 더 열심히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너무 많이 피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휴식도 자주 취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하지만 또 휴식을 너무 취하시는 것보다는 좀 이제 적당히 피곤하지 않은 선에서 늘 하던 일과 사회생활은 유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사는 잘 해 주셔야 되고 수분 상태를 잘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 주시고 잠깐씩 휴식을 잘 많이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종교나 사회 활동을 하신다거나 가족분들에게도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아산병원 암교육정보센터에서는 이제 뭐 원예 교육이라든지 명상 치료 같은 여러 가지 참여형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요. 원하시는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께서는 참여하실 수 있어서 신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아가를 복용하는 동안에 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민간요법이나 생약 한약제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랑 같이 드시는 경우에 간 독성이 더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 부작용이 생겨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피부나 눈이 노란색으로 변하거나 특히 이제 눈의 흰자가 노란색으로 변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황달 증상이 생겼을 때는 즉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항암 치료 중 의료진에게 알려야 되는 사항이고는 이제 이것처럼 이제 뭐 구토가 너무 심하거나 설사가 심해서 일상생활을 못 하신다거나 아니면 감염이 있으시다거나 하신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바로 응급실에 방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항암 치료는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 바로 알고 적절히 대처하시면 잘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환우님들의 케어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